안녕하세요. 청강만 시민입니다. 유튜버 여러분들, 올해 경제년에 많이 힘드시죠? 우리 어떻게 되든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해 나가시고 잘 견뎌내가서 가정가정 다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청강만 시민이 바라는 바예요. 힘들내세요. 오늘은 지금 마음도 꿀꿀하고 그러는데 좋은 말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어요. 뭐 개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 이제 보편적으로 올해 이제 연애운 젊은 층들 또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연애도 못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좋은 인연들을 갖다 맺어갖고 결혼까지 다 꼬리내서 잘도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강만신이 한 말씀 드리는 건데요. 자보자. 30살의 신미생. 30살의 신미생. 28살에 만나서, 29, 이제 30 초반까지가 만났던 인연이 또 헤어지는 사람들도 대부분 좀 많더라고요. 그러는데 이제 이 하반기에 우는 새로운 인연이 들어와서 또 뭐 5월 달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9월 달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11월 달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미생이 하반기에는 그래도 좋은 인연이 들어와서 연애의 상대자가 들어오지 않겠나. 그러니까는 30살의 신미생 여러분들 힘내세요. 좋은 인연들 만나서 극복해 나가시고 또 31살 경호생 올해 많이 분주해요. 왜 분주하냐? 실속 없이 많이 분주해서 오는 이제 초반에는 그랬는데 하반기에는 그래도 뭐가 정리정돈이 되어 간다고 볼까? 뭐 직장의 운도 이제 열리고 또 내가 어떠한 변동 사항이 있어 갖고 이제 갈등인 사람들 그런 분들도 이제 마음을 이제 잡아서 이제 내 체계가 내 위치에 자리를 잡는 해기도 하고요. 말 그대로 그냥 말같이 그냥 쫙 뛰어서 큰 들판을 날리듯이 뛰어다니듯이 그렇게 뛰어다녀 갖고 좋은 인연을 갖다 만나는 해년은 7월입니다. 하반기에 7월 달에 갖다 이 좋은 인연 만나 갖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갖다 이 꾸미는 사람들 또 뭐 결혼을 해야지 되는데 뭐 하객이 없고 그래서 그런 고민도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런 거는 뭐 생각하시지 마시고 두 분들만 좋으면은 되는 거니까 올해 꼭 이렇게 결혼에 운 놓치지 마시고 뭐 미리 연애하시던 분들은 꼭 결혼을 하세요. 그리고 36세 을축생 특히 이제 을축생의 3월생 7월생 10월생 올해 연애운이 참 좋습니다. 삼재라고 하지만 그래도 생각지도 않는 이제 금전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어떤 이제 집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내 이제 건물을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해년이고 또 좋은 인연을 또 만나서 그래도 결실을 맺고 또 이제 자손을 갖다 낳고 그러는 이제 해년이기 때문에 36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 고집들은 세요. 고집들은 세고 그랬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은 꼭 하고 많은 성격이기 때문에 그대로 잘 이겨나가시면은 꼭 성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36 삼재라고 어깨 축 처져서 그러지 마시고 힘내세요. 그리고 35세 병인생. 병인생은 올해 이제 이런 분들이 무슨 간호사나 의사나 이제 사자가 들어가는 분들이 좀 많아요. 내가 공부에 열중하는 사람들. 여지껏 이제 공부만 하고 있다가 뭔가 이제 뒤늦게 사회에 이제 나가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을 갖다 하려고 하는 분들, 이분들은 올해 마음껏 발휘하세요. 올해서부터 갖다 문이 열렸거든요. 그리고 또 나이는 어리지만은 내 자영업 장사하시는 분들,
뭐 손님 때문에 뭐 힘든 것도 있고 그러겠지만, 그래도 이제 하반기에는 그래도 이제 영업이라든지 무엇을 해도 운이 열려서 뭐 급하고 힘든 거는 피해가는 해예요. 피해가는 해니까 잘 판단하셔가지고 계획짠 대로 뭐 그대로 잘 밀고 나가고 성공하시면 좋겠고요. 또 38의 계생 이 돼지띠들은 좀 고집도 있는 것도 있지만 마음이 굉장히 여려. 마음이 여려갖고 뭐 내가 힘들어도 내 거라도 주고 싶은 그런 마음, 베푸는 마음, 그런 사주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올해는 내가 살고 봐야지, 내가 일어나고 봐야지.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뭐 부모나 누구나 도와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더 열심히 일어서 갖고 사업의 문도 열렸고, 또 이제 무슨 해외면은 해외에 이제 나다니고 이제 이러는 운도 열렸는데, 올해는 그래도 이제 해외 나가는 일들은 힘들잖아요. 전 세계가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준비 과정을 해갖고 내년에 39수라고 해도 괜찮으니까 내년에 활동을 하고 이제 움직이시면은 좋은 일이 있겠고요. 또 43세 올해 5월 달에 결혼하시는 분, 또 이제 9월 달, 10월 달에 결혼하시는 분들 대박입니다. 좋은 인연이고 연애운도 좋고, 또 이 두 분이 또 이 품속에서 또 이 그거 있잖아, 방실방실 애기 자손의 운도가 또 올해 들었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모호생들이 이제 나이는 먹었다고 하지만 늦은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 갖다 그만큼 많이 사랑하시고 좋은 인연 만나서 막 좋은 가정을 꾸밀 수 있는 그런 해년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이렇게 처져 있고 코로나 때문에 처져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이제 힘을 내시고 뭐 누구 말 맞다나 소낙비도 피해가랬다고 너무 성급하게들 구시지 마시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한 테포 느려서 생각 좀 하셔갖고 짜여진 이제 짜임새대로 잘 하고 나가시면은 연애운들은 다 대운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갖다 많이 사랑하시고 많이 또 활동하시고 사회일도 하시고 그러면서 가정에 충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마디를 하고 싶은데, 우리 이분들 지금은 새로 인연 만나는 사람, 또 인연이 끊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특히 연애하고 계시는 분들 양다리라고 그러지. 솔직히 뭐 이 친구도 만나고 저 친구도 만나고 그러는데, 특히 이제 위험한 건 그러다 보면은 큰 화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정리할 건 정리하시고 바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힘들내세요. 여러분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합니다.